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전 의원이 희망 고문만 되풀이해온 새만금을 이제는 전라북도 품에서 떠나게 하자며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새만금을 땅값과 세금, 규제, 노조가 없는 사무에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는 허황된 주장이라며 도울경 메가시티와는 달리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의 인구를 다 합쳐도 5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